좀 크다 크다 크다. 요 크지 이 정도면. 왔다, 왔다, 왔다. 오. 약 300m 경복교차로에서 구룡호미꽃 해맞이 광장 반면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너 좋아한다. 그치. 좀 새로 생겼잖아 방금. 그 후포거처럼. 그치. 아 여기 여기 살까? 나 우리 여기서 한다 그랬다. 요 자리가 그다. 요 자리지. 딱 포인트다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혜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구룡포에 왔습니다. 구룡포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2년 전인가? 이 준서를 새로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안 왔는데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나름 뭐 생태계도 됐을 것 같고 해서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향에 딱 숨어서 딱 즐기면 재밌을 낚시가 있어가지고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 벽치기 낚시입니다. 벽을 타고 다니는 고기를 노리는 낚시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구룡포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사이로 이제 구룡포로 들어오는 그런 물길이 있는데 고기가 저쪽에 들어오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조선소 있는 포인트로 들어와서 이 벽을 찍고 좌우로 이제 흩어 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벽을 타고 다니는 고기를 낚기 위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바짝 미끼를 붙여서 내려놓는 그런 낚시를 이제 벽치기 낚시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이제 큰 항구 내항에서도 하지만 뭐 갯바위 같은데 직벽 포인트 가서도 이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니까 뭐 재밌습니다. 장비는 고기들을 몹니다. 이걸로 잡아본 고기는 도다리, 뱅에도 망상어, 뭐 쥐치 요런 애들이 잘 무는 그런 이제 나름 아주 재미있는 채비입니다. 바닥도 지금 미끌림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 앞에다가 내리고 놀래미. 놀래미. 근데 야부터 나와요. 예헤. 그 피라미네 피라미. 피라미 낚시였다. 피라미 낚시. 힘쓴다 힘쓴다 힘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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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유. 이거 크지 정도면. 근데 이게 그래. 오, 한 번씩 이런 게 나옵니다. 큰 거 이런 거. 큰 고등어. 시장 고등어는 아닌데. 오. 오, 고등어. 예쁜 고등어. 요게 한 달 정도 있으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아, 이거 진짜 빠르고 한 진짜 한 7월 달에 내가 여러분 한 휴가철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그 맛보기 맛보기.
와우. 오. 베드라치 맞네. 보자. 베드라치 엄청 많다. 아, 베드라치 맞네. 오. 많다 뭐. 많이 산다. 재미는 있다. 이 건지 집에 같이 할 건 없는데. 손이 안 심심하지. 어. 와, 들어가면 바로다 바로. 냄도 줄어. 우와, 오 힘쓴다 힘쓴다 크다 크다 크다. 오, 헐 대박. 오, 이거 오. 많이 자랐다. 오, 엄청 크다 이거. 그래도 가져가려는 아이다. 10cm, 15cm. 와, 크다. 아, 여러분, 밑밥을 치니까 큰 애들이 들어옵니다. 와, 대박. 시장에서 팔진 않지만 그래도. 요, 대박. 자리를 바꿀까? 왜? 이쪽 편에 오픈되나? 아, 괜찮아. 난 멀리 치니까.